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중동 지역 긴장에도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은행주 강세와 북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기대 등으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06% 하락한 25,044.29에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친 반면 S&P 500 지수는 0.18% 오른 2,806.9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8% 상승한 7,841.87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말싸움에 따른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도 초과 공급 및 무역전쟁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0.5% 하락한 67달러 89센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상황이 악화하면 기업 순이익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마켓워치가 보도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나빠진 보호주의 무역정책은 기업들의 이익에 두 가지 측면에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첫 번째는 매출에, 두 번째는 기업들의 이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산 수입품에 10% 관세가 붙는다면 기업 순이익 전망치는 15%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6월 기존 주택 판매가 가격 상승과 재고 부족 영향으로 석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시장의 예상보다도 부진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6월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0.6% 감소한 538만 채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전문가 예상치는 0.4% 증가한 545만 채였습니다. 전월 대비 기존 주택 판매는 석 달 연속 줄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내렸는데 특히나 코스닥 지수의 낙폭이 컸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고점을 찍었다는 우려에 더해서 이 네이처셀의 주가 조작 파문 이후로 제약 바이오주의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 코스닥 지수는 4% 이상 급락하면서 연중 최저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투자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는 대체로 상승세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만 약보합으로 폭 내렸는데 특히 이제 금융주,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에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 이어서 양국이 환율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시장에 미칠 영향 볼 거고요. 또 중국이 우리나라 등 4개국에서 수입한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국내 철강주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에는요. 반도체 업황 고점론이 재점화하면서 어제 국내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각각 2%, 7%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향후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의견 짚을 거고요. 현대차가 대내외 악재가 해소될 국면에 접어들면서 주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어제 자동차주는 강세였죠. 역시 관련해서 투자 의견 짓겠습니다. 오늘 7월 24일 화요일이고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오늘은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미국과 이란 간 충돌,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 격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국 증시는 이 기술주, 은행주가 약진하면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뭐 다우존스 지수는 소폭 밀리기는 했는데요. 그렇죠. 네. 오늘 지수 흐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미국 증시가 최근 들어서 상승폭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예. 오늘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이슈가 있는데 정리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특히 어제 관련돼서도요. 이란 관련돼서 좀 혹독한 좀 코멘트를 했습니다. 코멘트를 좀 체크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요. 이제 이란은 절대로 미국을 다시 한번 위협할 수 없다. 그리고 과거보다 가장 어려운 고통을 이란이 겪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제 그렇다면 중동발 리스크가 커지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유가를 보면 최근도 유가가 약세를 모습 보이고 있어서 예.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풍선 하더라도 시장은 좀 둔감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뭐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이란발, 중동발 리스크가 상당히 커져 있고요. 물론 지난 7월 초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75달러까지 갔을 때, 즉 2018년도 2월부터 어떻게 보면 유가가 올랐을 때, 즉 이란과 중동발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드려봤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서, 즉 그러니까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지난 며칠간 상당히 상승폭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끝난 새벽 미국 증시에서는 예상보다 유가 약세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을 상대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유가는 오히려 약세를 보이는 즉 둔감한 현상이 현재 좀 시현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어저께 우리가 통상 그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 관련돼서 우리가 통상 그 구글에 있어 상당히 그 좀 실적들이나 모멘텀이 좋았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구글의 모습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GOOGL이죠. 자, 구글 기본적으로 알파벳 우리가 모의사로 보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실적들이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새벽 끝난 업종 관련돼서 기술주의 상승은 결국 아마존을 비롯해서 전체로 구글을 비롯해 이런 어떤 종목들이 상승폭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우리가 오늘도 앞서서 잠깐 얘기했지만 삼성전자 즉 반도체 관련돼서 고점 논란 이 부분을 잠깐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고점 논란이 되면 우리가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경우 있는데요. 네. 과연 지금의 이런 모습 즉 그러니까 7월 달 이후에 좀 밀리긴 했었습니다만 2018년도 3월 달에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고점이 계속 좀 낮아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7월 달에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비롯해서 고점 논란은 우리가 2017년 2018년도 초에 잠깐 있었습니다만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월을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상승폭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몇몇 종목도 있죠. 요즘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국인의 삼성전자와 상당히 연동한다 이런 모습 보이겠는데 과연 최근 며칠 동안의 좀 약세 모습을 과연 이것이 반도체 업종의 고점 논란으로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네. 또 한 종목 관련돼서 우리가 애플이죠. 자, 애플 AAPL입니다. 애플의 모습을 보시면 과연 이것을 우리가 고점 논란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좀 빠르다는 말씀을 일단 데이터를 통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필두로 보시면 삼성전자 주가가 상당히 좀 약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세가 아닐지 몰라도 지난 액면 분할 그러니까 5월 4일 액면 분할 이후에 예상보다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때 국내 증권사 페이퍼들을 보면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삼성전자가 국민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사세요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약세로 가다 보니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결국 이게 반도체의 고점 때문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좀 말 바꾸기 모습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 필요 있는데요. 자, 오늘은 지금 반도체에 대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네. 지난 5월 4일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 이후에 어저께까지 전체 수급을 보면 외국계가 삼성전자 매도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5월 4일부터 개인의 데이터를 보면 예상보다 개인들이 5월 4일부터 공격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했습니다. 얼마나 매수했죠? 2조 5천억 정도 매수했는데 이 물량이 대부분이 손실에 구원에 들었었다는 거 보면 최근에
반도체 고점의 논란은 전체적인 트렌드는 고점 논란이 아니지만 삼성전자의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결국 고점 논란의 핑계를 좀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 주요 이슈 먼저 짚어주셨고요. 저 이번에 환율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 중국과 유럽연합을 환율 조작국이라고 공격하면서 이 무역 분쟁의 불길이 환율 전쟁으로 올마붙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우리 경제가 받는 충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앞으로 네. 어떨까요? 실은 환율은 우리가 좀 자세히 한번 보셔야 될 것이요. 예. 실은 무역전쟁이 1차적인 전쟁이라고 그러면 2차 전쟁은 우리가 환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상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지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색깔은 그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것을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직전 어떻게 보면 그 FRB 의장, 그 제니 앨런 의장이 싫어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니 앨런 의장은 직전 오바마 대통령 때는 금리를 올리지 않다가 내가 대통령 될 쯤 되니까 그 기준금리를 올리고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것은 결국 달러 강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CNBC 자료를 통해서도 미국의 어떤 달러 통화 가치가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되셔야 될 내용이 구두 개입입니다. 예. 그동안 한국 같은 경우에도 한국 돈의 가치가 강세로 되면 어떻게 보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 돈의 가치가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구두 개입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액션하지 않지만 시장에 우리는 한국 돈의 가치가 강세라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이것은 구두 개입인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지금은 구두 개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어떻게 보면 미 재무장관도 이런 얘기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달러가 강세로 되는 것이 기준금리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강세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돈 그리고 중국이 위안화 이런 환율 조작하고 있기 때문에 얼떨결에 달러가 강세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그 중국의 위안화의 환율 조작을 조사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셔야 될 것이 중국 측 입장입니다. 중국은 실은 우리가 그 관리 변동 환율제라는 표현을 쓰죠.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어떤 그 달러나 원화나 이렇게 시장에 따라 개입이 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그 위안화의 어떤 변동폭을 정해지고 있고 한국 시간은 10시 15분이죠. 중국이 어떻게 보면 그 외환국을 통해서 우리는 위안화 가치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매일 10시 15분에 고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바라볼 때는 중국은 환율 조작 우호국이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국 입장에서 언짢게 좀 보이기는 같은데요. 지난 4월입니다. 아마 미국이 이런 칼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환율 보고서에 환율 조작 우호국이다. 이렇게 몇 개의 나라를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중국도 포함되고 있고요. 보면 한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 이런 몇 개의 나라를 환율 조작 우호국, 즉 모니터리스트로 정해놨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7월이기 때문에 한 2개월 정도 지나면 미국이 이제 1년에 두 번이죠. 4월과 10월에 미국을 상대로 한 그 환율 조작 우호국의 어떤 지정을 할 예정인데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중국이 환율 조작 우호국으로 지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달러 베이스를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예. 눈에 띄는 것들 원달러부터 보실 것 같습니다. 예. 자, 기본적으로 원달러 같은 경우는 한국 돈의 가치가 단기간에 즉 지난 4월 달에 달러당 1,054원부터 최근 들어서는 1,100원대를 넘어섰고요. 한 몇 달 만에 이렇게 한국 돈의 가치가 약세로 가는 이유를 뭐냐면 한국 돈의 가치가 약세로 갔다 뒤집어 보면 달러가 강세로 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이 왜 이렇게 약세로 가게 되면 결국 미국에 수출할 때 한국은 좋아지고 미국은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결국 한국을 바라봤어도 단기간에 한국 돈의 가치가 약세로 가는 것은 결국 한국이 환율 조작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의혹에 대한 코멘트를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중국 위안화 부분들은 좀 상당히 보시면 그 달러당 6.2 위안에서 7월 20일 날, 즉, 며칠 안 됐죠. 6.8 예상보다 위안화 가치가 약세로 갔는데 이것을 미국이 바라봤을 때는 결국 그 중국 당국이 그 수출을 위해서 위안화 가치를 예상보다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가장 초점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안화 가치가 너무 급격하게 약세로 갔기 때문에 미국은 예. 이것을 중국이 결국 환율 조작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리고 있다를 보겠습니다. 예, 예. 좀 환율에 좀 간단히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이 중국을 바라본 시각은 이것입니다. 즉 미국이 최근 들어서 관세를 지금보다 많이 부과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바라볼 때는 중국이 결국 수출 가격이 어떻게 보면
그 세금이 그만큼 10% 부과된다면 위안화 가치를 10% 더 약세를 만들어서 결국 중국 기업이 미국으로 수출할 때 그만큼 수출 경쟁력이 좋아지고 있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미국 입장이고 예, 예.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우리가 바꾼 적은 없다. 다만 이것이 위안화 가치가 시장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보면 위안화 가치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 가치를 통해서 위안화 가치가 최근 들어서 약세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 책임이다. 예상보다 좀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무역 전쟁을 넘어서 이제 환율 전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환율 전쟁으로 가게 된다면 한국도 지난 4월 달에 환율 조작 의혹으로 지정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좀 불이 번지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철강주에 영향이 있을 만한 이슈가 하나 있어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미국 관세를 면제받은 우리나라의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우리나라 1위 철강주죠. 포스코의 주가가 3% 이상 급등세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환율과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예, 예.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우리가 그 몇몇 기업들이 힘들기 때문에 미국 기업 얘기했죠. 우리가 그 힘들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에 관세를 부과해 달라 이렇게 시즌1 했고요. 시즌2는 뭐 지난주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도 이제 세이프가드를 가동하겠다. 예. 즉 유로존에 들어오는 국가들의 철강에 어떤 고관세를 부과해서 유로존의 철강 기업을 지키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포스코가 일단 서 있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어서 보면 이제는 시즌3로 넘어가서 중국도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미국과 유로존도 세이프가드에서 자국의 철강 업종을 지키겠다면 우리도 지키겠다 이런 그 어떤 시즌3로 넘어가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기본적으로 중국이 유로존, 한국 보니까는 일본, 인도네시아 4개 국을 지정해 놨습니다. 즉 4개 국이 중국에 수입하는 어떤 나라의 90% 넘어서고 있어서 4개 국가의 어떤 세이프가드를 지정한다는 것도 그만큼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그 선언적인 표현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포스코 중심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어떤 코멘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타이완 강철 그룹이 중국 측에 신청한 것입니다. 뭘 상부부에 뭘 신청했냐면요. 우리가 철강이 있는 게 중국 기업의 철강의 어떤 실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중국 이외 4개 국가들이 덤핑으로 너무 세게 들어와서 우리가 철강 업종 힘들다 그런 어떤 트렌드로 가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중국이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그 세이프가드 가동 관련돼가 지금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 7월까지 평가를 조사하겠다는데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가장 그 중심의 중국 그 어떤 기업을 넘어서 한국의 포스코가 서 있는 것은 아니 그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포스코의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예. 앞서서 뭐 최근 들어서 무역전쟁 관련된 상당히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2018년도 4월달, 5월달부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2월달에 40만원대, 최근 들어서는 뭐 29만원대를 찍었습니다만 여전히 그 30만원대를 지키고 있다는 거 보면 40만원대 그리고 30만원대 보면 예상보다 이번에 철강 관련돼서 한국의 포스코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충격이 좀 적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무역전쟁을 넘어서 외국인의 어떤 매매 트렌드를 보면 아리아단이 외국인의 매매 패턴인데요. 1월달부터 2월달에 상승폭이 있었습니다만 4월달, 5월달부터 지난 6월달 이후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보면 철강업종 관련된 리스크는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예, 데이터를 예. 통해서 정리를 좀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저희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무더위도 무서운데 증시 하락이 더 무섭습니다. 어제 코스닥이 4% 이상 급락이 있었거든요.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사님? 네, 좀 심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더위도 진짜 참지 못하겠습니다. 저 94년도 이후에 뭐 최대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는데 뭐 그런 것 같지 않고요. 야, 진짜 여름 장마철에 태풍이 오는 철에 이 정도 무더위라는 거, 이거 참 일단 건강 관리가 우선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주식시장마저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믿었던 주식마저 이제 믿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강조해 드린 말 중에 하나가 너무 단기 매매에 치중하지 마라. 반짝값 벌려 힘쓰지 마라 하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오히려 반짝값 벌러 들어갔다가 기둥뿌리가 뽑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너무 바닥에서 잡으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다. 주식시장에 만약에 신이 있다고 본다면 그 신만이 알 수 있는 것이 바닥이라는 점이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참고 기다려야 되는 이 날씨만큼이나 짜증나는 날씨만큼이나 시장도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고통이 크고 아픔이 클수록 다시 말해서 낙폭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다음에 오는 반등장은 더 크다는 점은 불문율이다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때를 기다리는 참을 일자가 요구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인 투자 의견 여쭤볼 거고요. 먼저 이슈 분석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에 비해서 코스피는 그래도 강한 편이었는데 시가총액 1위부터 3위까지의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2%, 7%나 급락이었는데 반도체 업황이 고점을 찍었다라는 분석이 시장의 지배적이었고요. 이사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아, 참 이게 사실 저도 지금 장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하반기에 그래도 국내 시장을 이끌어야 될 주도업 중에 반도체 관련주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살 수 없지만 시장이 불안하니까. 더군다나 외국에서 지금 미국 시장 뉴욕 증시도 오늘 다우는 소폭 조정을 받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나스닥 시장은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어요. 종가 기준으로 연중 최고가입니다. 이런 상황이 그 핵심에 상이라고 하는 기술주들이 미국 시장을 이끌고 있다 하는 점이죠. 그리고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3분기에도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은 이 반도체 영향력이 절대적이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이끌고 있는 것이 국내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삼성전자로 대변되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버티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위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자, 올해 들어서 올 상반기 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매도 규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전체를 보면은 예, 삼성전자 집중적인 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서 삼성전자의 매도 또한 일시적인 액면 분할에 따른 개인 투자가들의 매수에 물량을 넘겨주는 오히려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SK하이닉스를 삼으로써 삼성전자 업종 전반에 걸쳐서 시각이 바뀐 것은 아니다 하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는데 이제 어제장에서 보면요. SK하이닉스는 그저 7%가 넘는 급락을 보이면서 추세 이탈입니다. 추세가 이탈해버렸어요. 삼성전자 또한 어제 2%가 넘는 급락을 보여줌으로써 4만 6천 원대까지 곤두박질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놓여져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 관련주들의 급락이라든지 추세 이탈은 국내 시장에 엄청난 타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왜?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선진국 증시에 비해서 많이 빠졌던 국내 증시가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이다 하는 논란을 오히려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제 바닥 밑에 지하실 있고 지하실 밑에 땅굴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불안감을 더 확산시키기에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자,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일 급락했던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DRAM 시장 점유율 급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끄는 이 DRAM 시장이 50% 이상의 점유율을 보였던 국내 반도체 업계가 45%대 이하로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보도. 그로 인해서 이 DRAM 반도체 가격들이 가격 또한 하락하고 있다는 보도로 인해서 어제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향후 3개월간 향후 이제 1분기 실적 긍정적이지만 여름 동안은 어느 정도 3개월 동안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3분기 이후 4분기가 되면은 ROE 하락과 제품 단가 하락했다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다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 여파가 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락을 이끌었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락은 코스닥 시장에 의해서 코스피 시장도 불안하다 하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의 하락은 단순히 반도체 관련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코스피 시장 전체로 영향력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 그 영향력이 호재라기보다는 악재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불안감을 던져주기에 충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다가
자,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표현해서 대기업들의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또한 불안감으로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투자자들께서는 이런 악재성 재료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좀 더 여유롭게 접근하는 방법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다. 최근 어제를 제외하고 지난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어느 정도 바닥 다지는 과정,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뭐 30% 이상 급락한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이 물을 탄다든지 소위 말하는 저점 인식 논란 속에 불안을 매수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또한 굉장히 오히려 매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어제 반도체 관련주 급락은 추세 이탈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위축시키는 사이 원동력이 되기에 충분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반도체주는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반도체 관련주들이 주가가 어제 같은 급락은 없다 하더라도 상승 반영하기까지는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지금 최혜커께서도 질문해 주신 바와 같이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 하여 매수하는 건 아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언제 상승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주가는 상승을 확인하고 해서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지금 장과 같은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바닥이 그렇죠. 그 이하에 뭐 지하실도 있고 땅굴이 있다는 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반도체 관련주들도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 주가는 삼성전자 4만 6천 원대, 아우 저도 주가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급락을 보였던 SK하이닉스 어제 종가상으로 8만 1천 원대입니다. 아, 8만 원대 초반은 저도 주가는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지표로 보고 뭐 ROE라든지 그렇죠? 퍼라든지 각종 지표 를 본다면 현재 청산된다 하더라도 청산 가치보다 더 낮게 평가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항상 오버슈팅이라는 게 있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목표치보다 더 올라가는 것이 주식시장이고, 하락하게 되면 최저 마지노선보다 더 하락하는 것이 주식시장이라는 생리라고 본다면, 지금 주가가 그렇죠. 최소한 여기서 상승 전환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다는 점에는 그렇죠.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면에 어제 현대그룹차, 현대차 관련주들은 상승세가 나타났는데요. 뭐 개소세 인하 소식도 있고 대내적으로 악재 해소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완성차 업체 주가들 있잖아요. 현대차 그룹주는 이제부터는 좀 반등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네. 자, 우리나라 이 3대 주력 수출 품목이 반도체, 자동차, 조선이죠. 근데 이 3대 수출 주력 품목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누군가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콩고물이도 떨어진다고 우리가 흔히들 그러지 않습니까? 친구들 중에서도 잘 나가는 친구가 있어야, 그렇죠? 뭐, 수리에도 그 친구들 중에서 야, 한 잔 사라고 한다든지, 밥이라도 한번 사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떡고물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국내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의 종횡, 아, 막아야죠. 그리고 일부 대주주, 그리고 일부 부도덕한, 대기업, 재벌들한테는 그렇죠. 엄격한 법적인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 또한 저는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기업들마저도 산업 현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는 그렇죠. 이견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자동차도 이 국내 3대 수출업체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그리고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압박, 그리고 이번에 불거졌던 관세 문제, 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와주면서 처참하리야만큼 망가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모처럼 만에 어제장에서 그나마 그래도 코스피 시장의 하락폭을 저지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자동차 관련주들의 반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내 완성차 메이커 대명사 현대차, 기아차가 1%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사인 현대모비스도 1% 이상 상승하면서 오히려 이제는 바닥을 자동차 관련주들이 찐 것이 아닌가 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의 모습으로 온다면 지난 7월 초였죠? 7월 5일 날 목요일이었습니다. 장중 저점 11만 8천 원을 찍고 나서 어제 종가 12만 9,500원까지 13만 원대 근처까지 그래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아 이제는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익신이 인식이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미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이미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려했던
현대자동차 그룹의 파업이, 노조의 파업이 극적인 해결책, 그렇죠? 합의를 했다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 장기 침체돼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컸던 자동차 업종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내일 모레죠? 25일 날로 다가오고 있는 EU와 자동차 관세 그 부과 간판이 있습니다. 미국과 25일 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도하는 이 관세 부과로 시작됐던 무역 전쟁이 이제 뭐 걷잡을 수 없는 것으로 치닫고 있고, 요즘은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환율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서 25일 날 미국과 EU, 유로존이 자동차 관세 협정에 대한 담판을 보입니다. 과연 이 담판에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가 국내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19일과 20일 지난주였죠. 미국에서 열렸던 그 자동차 관세 부과 공청회, 자동차 관세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는데 여기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 관세 부과는 너무 불합리하다, 미국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는 부정적인 의견을 이미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도 의견을 냈습니다. 과연 25일 날 유로존 EU와의 협상은 어떤 해결책을 결론안을 내놓을지 이것이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튼 자동차 업종에 대한, 그렇죠, 과도한 하락에 따른 바닥 가능성은 형성되고 있지만 상승 전환 되기까지는 아직 확인해야 될, 넘어야 될 산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코스닥 시장이 어제 블랙 먼데이를 맞았습니다. 4% 이상 급락이었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제약 바이오주는 언제쯤 살아날 수 있을지, 또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 함께 좀 여쭤볼게요. 네, 아 참 이 코스닥 암담합니다. 자, 지난주에 그 CJ E&M이 신규 합병 상장을 했죠. 그래서 시가총액 2위에 등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의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 일변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점을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때가 좀 덜 무르익었어요. 여전히 국내 코스닥 시장은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이 좌지우지하는, 더군다나 시장이 워낙 위축되다 보니까 작은 악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작은 물량에도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 참담합니다. 국내 대표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이 두 자릿수 10% 이상 급락을 보이면서 업종지수가 4%가 넘는 800선 전후가 바닥을 형성할 것이다 하는 인식이 확산됐는데, 어제 4%가 넘는 급락을 보면서 750선까지 주저하는, 완전히 코스닥 시장도 추세 이탈하는, 그러니까 어제 급락에 따라 오늘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 반등 또한 반등 이후에, 그렇죠, 다시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높은, 그 반등이 매수의 반등이 아니라 오히려 반등을 이용해서 물량을 줄여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 점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은 좀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아, 단기 매매 욕심 버려라.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팔고 보자식의 하락시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상승을 한다면 물량을 줄여줘서 항상 유동성을 풍부하게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전략은 여전히 보수적인 전략입니다. 모르면 손뼈라는 격언처럼 지금 장에서는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는, 현금 실탄을 좀 더 충분히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주요 이슈 분석하고 투자 조언까지 함께 얻어봤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투자는 절제다 시간입니다. 1부의 마지막 코너인데요. 절제 마스터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 절제 마스터 김민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미국장부터 봐주실 것 같은데 뭐 국제유가 흐름도 어떻게 보셨는지 함께 질문 드릴게요. 네, 미 증시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3대 지수는 S&P와 나스닥은 소폭 오름세를 보였고요. 다우존스는 거의 보합권에서 끝나는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아무래도 알파벳 실적 기대감이 조금 반영된 듯 하고요. 그다음에 은행주 강세가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크루드 오일 쪽은 트럼프와 이란 전 대통령의 하산 로하에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거의 말다툼 수준이었는데요. 이것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점화되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장중에서도 급등세를 이어가다가 또 급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또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측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은 24일부터 25일까지 160억 달러 상당의 관세 부과에 대한 공청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뭐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라 먼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국도 보복 관세가 지금 예정된 상황입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목별로 먼저 상품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지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스닥입니다.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알파도 실적 거래감이 크게 지금 반영되면서 큰 폭으로 오름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어제 자리가 좀 매도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적 상해가 좀 나옴으로써 여러 기업들이 지금 호조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감을 받침 역할을 하는 지지대 역할을 하지 않나 기업 실적 호조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먼저 중단으로 7,400포인트에서 지금 오르락 내려갈 것 같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일은 좀 박스권 움직임이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가 이하 7,400포인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좀 매수 접근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7,400포인트가 시가 아래로 무너진다면 1차로는 7,373포인트, 2차로는 7,311포인트까지 무너지는 매도 장세가 연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런 지수의 하락, 큰폭 하락을 예측했었는데 아무래도 기업 실적이 호조로 나오면서 상승세를 이끌었던 부분인데 오늘 금일은 중국에 대해서 막관세, 고목관세가 예정되어 있고 물론 160억 달러 상당의 관세가 부과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만 또 공청회의 결과도 어떻게 돼야 될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라고 지수에 관해서는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은 지금 뭐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지금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말다툼 수준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오일에 관한 뭐 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뭐 전 세계 수요 시장은 좀 굳건한 편입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하지만 오일이 지금 어제 급등세를 이어간 것은 전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우디의 생산량 감소에 의해서 지금 급등세를 이어갔는데 매도세를 이어갈 만한 수학적인 요인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뭐 노레이 파업도 끝났고 뭐 미국의 비축유 공급도 있고 하지만 거의 말다툼 수준이지 어떤 이렇다 결과물을 내놓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트럼프와 이란 대통령 간의 뭐 정치적 좀 우위를 차지하게 한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단지 금일은 상단에 69.31불, 중단으로 68.20 라인, 하단으로는 67.89, 밑으로 또 67.69 라인이 지금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시가가, 국가가 보면 67.80 라인입니다. 과연 67.6불이 무너지는 매도세에 잘 연출될지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가 위로 올라서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매도 접근을 좀 추천드리는 바라고요. 67.60 라인이 무너진다면 금일도 매도세가 좀 추가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67불 라인까지 좀 매도세가 이어진다면 지켜보시고 2차적으로는 66.85 라인까지 좀 2차적으로 추가 하락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로입니다. 유로는 결국 1.18000 라인의 강한 저항대에 부딪히면서 어제 상승을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유로존에 대해서 관세,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도 있고 메르켈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결국은 말다툼 이런 것들의 하방세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달러 인덱스가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좀 나타내면서 뭐 유로를 좀 유로 통화를 좀 아래로 이끄는 요인이 됐던 것 같은데 달러 인덱스는 아무래도 강 달러를 조금 더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하단 지지대가 지금 1700 라인에 1.1700 라인에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라인이 붕괴된다면 추가적으로 매도세를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중단 지지대 1.17360 라인에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라인이 과연 붕괴되는지를 좀 지켜보시고요. 추가적으로 1.17100 라인까지 무너진다면 금일 다시 한번 1.1700 라인이 무너지는 매도장이 좀 연출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관세 부과 우려나 유로존의 지정학 정치적 우려를 좀 유심 있게 보신 다음에 접근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골드입니다. 골드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1225불 라인에 강한 지지대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 라인이 좀 붕괴되면서 결국은 매도세를 이어갔고 전일 고점에 1232라인을 강한 돌파를 이뤄내지 못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라인을 돌파한다면 1235 라인을 넘어서 1240 라인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였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서 골드에 대한 안전자산 메리트가 조금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225 라인이 무너지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금일은 시가 밑에서 1224포인트를 형성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이 라인이 지금 1220 라인이 무너진다면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1215 라인까지 이어지는 매도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을 위해서 골드는 오늘 매도 조건을 추천드린 바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해외 선물 시장이 여러 시황이 혼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에 좀 유의를 하시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봤고요. 이번에는 국내 선물 쪽 보겠습니다. 국내 선물에 먹구름이 끼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 있는데 오늘은 어떤 전략에 오를까요? 네, 국내 선물 시장도 요즘 뭐 투자자들이 아시겠지만 좋지 않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만 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고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SK 하이닉스에 관한 실적 우려 하락과 무역 전쟁이 과연 환율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나 이런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국내 선물도 결국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원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 증시가 버팀목이던 반도체 주가 목구름이 끼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거의 지금 부각되는 측면에서 전일도 외국인이 팔자에 나서면서 큰 폭으로 국내 증시는 물론 국내 선물도 하락이 있었는데 금일 흐름도 이런 흐름이 조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지금 관세 부과가 금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물론 공청회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보복 관세를 막관세를 논다면 더더욱 아무래도 국내 선물은 좀 어둡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하방 지지대가 294.50 라인에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라인이 무너지게 되면 밑으로 하방 지지대 역할을 하는 지지대 역할이 결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시가가 지금 어느 정도에 이루어질지 포인트가 어디서 형성될지 모르겠으나 294.50 라인이 국내 선물이 무너진다면 292점 라인까지 추가 매도세를 나타낼 것으로 봅니다. 금일은 매도 조건 좀 추천드리는 바이니까요. 아무래도 시가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포인트가 형성된 다음에 시가 위에서 매수 접근, 짧은 단타 매수 접근 좀 하시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절제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저희 종목에 집중을 해서 전문가의 추천주 공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송동현 팀장, 반종민 팀장과 함께 탑픽 종목 공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이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을아입니다. 오늘도 극심한 더위는 계속됩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아침을 후텁지근하게 맞이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35도 안팎까지 올라 종일 푹푹 찌겠습니다. 보시면 전국 많은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한낮에 서울은 36도, 광주는 37도, 대구는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에 따라 열사병 지수가 오늘도 매우 위험 단계, 불쾌 지수와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게 오르겠는데요. 날이 더울 땐 수분 섭취가 큰 도움이 되는데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자주 마셔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은 더워도 공기는 쾌적합니다. 전국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차츰 구름의 양이 늘겠고 강원 영서 지역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막다가 구름 많아지겠고요. 낮 동안 35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점차 구름 많은 하늘이 예상되고요. 경상 내륙은 오후쯤 갑작스레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상으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또 오늘까지 제주도와 남해안, 서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성 파도가 치는 곳이 있겠는데요. 해수욕을 이용하는 횡단객은 높은 파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폭염의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재난 수준의 더위입니다.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일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남부 내륙에 소나기가 오겠고요. 모레는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